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실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IT 부품 섹터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재고 수준이 부담스럽지만 선제적으로 재고 조정에 나선 만큼 다른 섹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수요가 좀 조기 회복될 수도 있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IT 부품 업종 현황 및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코스닥 IT 부품 업종 지수가 한 27.9% 하락을 했는데요. 뭐 절대적으로는 상당히 부진했지만 32% 하락한 코스닥 지수 대비로는 그나마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업종 내 주가 흐름은 노트북, 가전,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대표적인 IT 기기들의 판매가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크게 판매가 증가되면서 실적 역도 좋았고 또 주가도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엔데믹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수요가 이제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재고가 쌓이고 주가도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가가 바닥을 친 IT 부품주들이 다수 있겠지만 업종 전제로는 아직도 추세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상승 구간 진입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수요 회복이 나타나는 시기를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내년 주요 IT 기기 시장 역성장 가능성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높은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회복 기대감은 있지만 수요 회복 시그널이 실제로는 아직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략 종목이 속해 있는 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도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인데 올해 한 10.9% 이제 판매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내년은 판매가 성장한다 또는 판매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래도 한 1%대 판매 정도는 성장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MLC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보다 훨씬 빠른 올해 2분기부터 지금 재고 조정을 위한 가동률 조정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업계 1위 무라타라든지 뭐 삼성전기까지도 가동률을 한 10% 이상 좀 하락시키면서 재고 고점이 곧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및 향후 MLCC 시장의 그런 전망은 상당히 좀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저 효과가 있는 것과 또한 전장향 비중 확대로 성장세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일단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전기차 판매 비중 증가하고 여기에 또 자율주행 단계가 점점 올라가면서 소요되는 MLCC가 상당히 좀 많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좋은 점은 전장형 MLCC의 경우 평균 판매 단가가 IT 범용 제품 대비 한 3배에서 4배 정도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장형 비중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개선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내년 스마트폰 시장 성장은 아직은 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MLCC는 재고 고점이 곧 확인된다면 내년에는 전장형 비중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기 하락 이후 반등 시도 중인 MLCC 관련 종목 중에서 수급 개선이 좀 뚜렷한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기기의 수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네, 종목은 아모텍인데요. 아모텍은 시가총액이 한 2,400억대 중반 정도의 그런 기업인데요. 안테나, 모터 등 모바일 부품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현재는 세라믹에서 전장 부품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빠르게 그 전장 부품 회사로 변신 중에 있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면은 작년 1월 그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올해 이제 9월 말 최저점을 이제 기록했는데 고점 대비 한 56.2%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고점 대비 약 42% 하락한 상태로 저점 대비로는 조금 반등을 지금 시도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아모텍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장용 MLCC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모텍은 사실 MLCC에서는 상당히 좀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모텍이 일반 IT에서 사용하는 범용 제품이 아닌 고용량, 고온, 고압 등을 필요로 하는 특수산업 및 그다음에 이제 전장용 고부가 MLCC를 생각해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빠른 성장도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LCC 매출은 일단 통신 장비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기차 업체에서 특히 발생하는데 올해는 중국 1위 전기차 업체향 매출이 발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중국과 미국에서의 전기차향 업체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매출 수준은 내년에 한 600억에서 한 700억 정도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후년에는 MLCC 매출이 한 1,300억 원대로 증가하면서 매년 2년 정도 두 배 이상의 그런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아직까지는 좀 적자인데 별도 기준으로는 지난 3분기에 4억 원 흑자 전환했고 이번 4분기에는 한 20억 정도 흑자 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그 흑자 전환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이 컨센서스가 내년에 238억 원, 내후년이 462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실적이 확실히 바닥을 찍었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기관이 19만 주를 매수했고 또 외국인 3만 주 순매수해서 양호한 수급 상황 보이고 있고 차트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지금 중기 추세가 우상향 전환한 이후에 지금 눌림목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가 좀 가능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올해 최고 수준인 3만 3천 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3,500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